온타리오주 토론토 출신의 이재희 씨가 모국에서 열린 제86회 미스 춘향 대회에서 4등에 해당하는 정에 선발됐습니다. 현재 라이얼슨 대학에서 패션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이 씨는 두 살 때 이민화, 한국어가 서툴 법도 한데 제법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항상 부모님이랑 한국말을 하고 한글 학교도 어렸을 때 잠시 다니고 한국 무용도 배우고 주변에 한국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난달 남원서 열린 대회에서 다른 후보자들과 열흘 동안 합숙한 이 씨는 대회에 참가해 어릴 적 배웠던 한국 무용을 뽐내며 최선을 다해 당당히 정에 뽑혔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최세실리아 씨는 캐나다 춘향이 참가 세 번째 만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유달리 저희 같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이재희 양이 자랑스럽고 캐나다 동포로 살면서 한순간 굉장히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대회 이후 카퍼레이드와 시장 방문 등 춘향제 행사에 참여했던 이 씨는 이번 방문에서 남원 음식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남은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네, 정말로 제가 한식을 먹어볼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춘향이인 이 씨는 앞으로 남원 씨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네, 축하합니다.